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진수 교수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고 우리 김봉호 경북 부장님 낚시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낚시 어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좀 더 다른 분야로서 해양사고시 신고체계와 출동구조체제를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PPT를 봐주시고요. 첫 번째 해양사고 통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도표를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옆에 인명사고를 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을 보면 낚싯배나 어선이나 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는 충돌, 전복, 침몰 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인명사고는 충돌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침몰됐을 때 인명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출동체계 현황을 보시면 알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되어 있고 해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해양구조대라고 하는 민간구조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해양구조에서의 출동체계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명구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갖추고 구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새로운 구조체계를 확립해야 될까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고체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낚시선 조그만 어선에 보면 지금도 통신장비가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씩 달려있을 겁니다. 리퍼브 장비를 비롯해가지고 뭐 미용지문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는 충돌사고나 전복사고나 침몰사고입니다. 이때 리퍼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리퍼브는 아까 설명했지만 4m 이상 수심에 들어가서 그 수압으로 인해서 공중으로 부양돼서 신호를 전파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를 낚시배에 설치하라고 법정 장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낚시 어민들도 해수부에 수차례 많은 이렇게 그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분들이 얘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나마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정부의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그 신랄한 얘기가 정부 해수부 관계자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복사고 신고 수단의 효용성에 대해서 PPT를 보시면 정상 운항 중에는 긴급통신으로서는 유용합니다. 기반 고장이라든가 표류한다거나 물에 침수돼가지고 우리가 표류를 하고 있으니 빨리 좀 우리 좀 와가지고 구조해달라 라고 하는 건 해경에게 통신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그거는 시간에 1시간, 2시간 후에도 와가지고 구조를 하면 되는데 소형어선 같은 건 파도나 충돌에 의해서 순식간에 전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장비는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비들이 다 전자장비예요. 전자장비. 전자장비는 물에 잠기면은 통신이 불능이 됩니다. 그게 방수가 돼서 아주 고단위로 좋게 그 좋은 장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그 통달거리가 배와 수신기, 송신기와의 거리 제한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문 장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다 설명하게 되면 장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낚시어선 사고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 9월에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18명이라는 사망사고, 사망과 실종사고로 큰 사고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때 나중에 그 최초로 이 돌고래 1호와 돌고래 2호 간 교신을 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끝나고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 1호 선장이 육지에 육상에 나와서 추자도 있는 해경센터에 가서 추자 안전센터에 가서 방금 전에 돌고래하고 또 교신이 두절이 됐는데 한 시간 동안 교신이 안 된다라고 상황실에 보고하고 그 상황실에 보고한 이후에 추자안전센터는 제주 상황실에 보고하는데 약 1시간이 넘게 걸린 시간까지 상황이 전파가 안 됐었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전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고래 후에 최초에는 7명인가 몇 분이 매달려 있었는데 새벽 6시경에 지나가는 어선이 돌고래를 발견하고 어선에 매달려 있던 3명의 그 낚시객을 구출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고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경이나 해군이나 특수인명구조단이나 출동태세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신고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통신체계의 개편이,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최신 장비 기술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또 여기 나와요. 해수부에서 수협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어선원의 조난위치 발신기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 말까지 구입해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이제 개인 전환위치 발신기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라도 환영하고 고무적이긴 해요. 뭐 입허브 장비라든가 분명대목처럼 그런 현실성 없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이게 전복사고 이것도 무방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계기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복이 되더라도 개인 배가 같이 전복됐을 때는 중계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상의 해경에게까지 상황 전파가 안 되는 이런 장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휴대폰,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은 그 하로드 앱이라고 하는 게 깔려가지고 통신 장비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마일만 넘어가면 통신이 잘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게 정부를 참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게 낚시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왜 이런 지원 정책을 안 하느냐 하는 게 뭐냐면 해군이나 해경은 저기 해경 관계자님 나와 계시지만 해경 특수부대하고 해군 특수부대들한테는 개인 위성으로 된 개인 전환자 위치 발신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신기 송신기 필요 없이 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전환자 위치 발신 장치가 전환자 위치가 해경 상황실로 전파가 되는 이런 장비인데 이거는 공무원 군인과 해경과 해군 특수부대에만 이게 보급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정부가 예산을 요즘 뭐 500조 원을 넘는 예산을 세우는데 낚시객들한테 낚시 어선업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골든타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영상 우리 그 현안 구조대 시연 영상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해경 해군의 출동 구조 체계와 그 사고 신고 체계를 분석해서 이제 인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인명구조는 신고체계와 출동구조체계를 구분해서 뭐가 개선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해군과 해군의 출동태세는 완벽하지만 익수사고 발생 즉시 신고수단이 부재하여 골든타임이 상실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걸이나 밴드 타입의 어선원 전환 위치 발신기 사업과 같이 각계의 연구 노력과 대안은 강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허용어선의 각종 통신 장비 설치를 확대해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낚시인들과 낚시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봉호 지부장님, 금융대 뭐 절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기 낚시 그 어선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 문제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낚시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실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안전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낚시를 즐기려면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안전의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휴대폰이 물에만 빠지지 않으면 사실은 요즘은 방수 기능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아도 물이 들어가도 핸드폰이 되는 이런 그 말이 개발된 핸드폰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물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승객 자체가 휴대폰도 방수수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간다면 물에 떠서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다 뜨잖아요. 그러면 그 뜬 상태에서 SOS 누르거나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 휴대폰 방수 케이스 같은 것도 개인별이 지급 자기가 구비를 해서 낚시를 가는 그런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쪼록 이 그 정책 토론회가 낚시 어선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낚시 산업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도출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해양 인명구조를 발대식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발신기를 소지한 사람이 바다에 빠질 경우 물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줍니다. 선박에 설치된 수신기는 경보음이 울리고 전자에서 조난 정치가 정확히 표시됩니다. 이때 육상에 있는 가족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난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인명사고는 대부분 선박이 잠복되어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선박이 잠복되면 각종 통신장비들은 물속에 잠겨 신고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속에서 저체온이 실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해야 하지만 지나가던 배가 뒤집혀진 선박을 발견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세계 어디서나 위급 상황에 조난유치 발신기를 두기만 합니다. 가족이나 관리자 스마트폰에서 사고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전복되어 조난자가 발생해도 인근의 다른 선박이 표류하는 조난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바다낚시 인구 700만 시대 우리 한국 낚시어선협회에서는 내 승객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자율 해상운명 구조대를 창설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경기 지구 회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영상이 촬영된 것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